판매인데 어떤 판매? 길거리 음식의 판매는 널리 퍼져 있는 형태에서 뭐예요? 샘플링, 셀프 인플루언. 자영업의 형태에서. 근데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도 이렇게는 덧불한 형용사인데 덧불한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이어질 실직 상태에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영업의 형태인 거죠. 어디에서? 도시에서. 어디 있는 도시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도시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작은 양의 자본을 요구하죠. 그리고 SS.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데 네, 그 노점 상인의 가족에게 제공하죠. 뭘 제공해? 리즈너블. 어떤 적당한 합리적인 정도 양의 수입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제공하는데 음식의 안전을 제공하죠. 누구에게? 도시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네,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네, 재산을, 어떤 재산을. 그들 자신의 음식을 준비할 만한 어떤 재산을 가지지 못할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의 안정을 제공하는 거죠. 안 팔리면 저희가 먹으면 되니까요. 그죠? 네. 아, 이 가짜적으로요. 그것은 추정되었습니다. 대대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인도에서만 네, 있다고 추정되어지죠. 네. 천만 명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있다고 추정되어 있어. 몇몇 연구가 말하기를, 그들이 컨스티튜션 구성하다는 표현이고요. 대략 얼마를 구성하냐면, 2% 인구의, 주요한 대도시의 인구의 대략 2%를 구성한다고 연구가 말하는 거죠. 네, 개발된 선진국에서 푸드카트라든지 트럭들은, 그것은 뭐냐면, 게이트웨이. 네. 관문, 탈출구인데, 관문인데 뭘 위한? 훈련되어진 요리사를 위한 관문이죠. 네, 뭐 하지 못한? 그러나, 자원, 돈을 가지 못한, 뭐 할 만큼? 시작할 만큼. 그러니까 벽돌과 모르타로 되어진 레스토랑, 기존의 그, 뭐라고 했니? 이렇게 하죠. 건물, 벽돌과 모르타로 되어진 식당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돈을 가지 못한 훈련받은 요리사를 위한 어떤, 네,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